이세준에 이어 두 번째 무대를 꾸며줄 가수를 뽑겠습니다. 근데 저 노란 공이 그렇게 공포스러울 줄 몰랐어요. 되게 손을 휘저으시는데 막 너무 공포스러워.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길 최근에 인생의 큰 변화를 맞았다고 해요. 불후의 명곡에 오랫동안 출연하면서 오래전부터 앓고 있었던 이 무대 공포증을 완벽하게 극복을 했다고 해요. 근데 이제는 그 무대 공포심이 이제 설렘으로 예, 바뀌는 중이라 행복하다고 합니다. 불후의 힐링 여신 박기영입니다.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거예요. 오빠 나 진짜 나는 전혀 몰랐어. 정말 심해. 그렇게 오랜데 공포증 있나? 네. 있었어요. 네. 전혀 그렇게 전혀 어느 정도 아니, 그 공포증 있는 분이 소리 지르는 그 길이를 호흡 유지를 그렇게 잘할 수가 없거든요. 그 공포들을 이겨냈기 때문에 또 오늘의 박기영이 있는 거겠죠. 그럼요. 몇 달 안 됐어요. 그러니까 인생의 자신감이 생겼어요. 불후의 명곡 덕분에. 미성의 목소리에서 정말 파워풀한 목소리까지 완벽한 보컬이 아닌가 싶습니다. 우리 박기영 씨 파이팅!